당신 거기 있어줄래요? 그 책도 되게 좋아요. 그 자기의 운명을 만나서,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이제 열심히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. 네, 요즘 너무 삭막하게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건 읽으면은 좀 더 예, 마음도 아, 네. 편해지고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낙타무릎이라고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삼일교회가 정말 어려웠을 때 기도로 일어섰다는 그런 책인데 읽으면서 되게 기도에 대한 그런 뭐 힘이랄까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. 예. 그 막 어려운 막 근심하고 염려 막 그런 게 없어지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막 생기고 되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예, 책을 보면서 많이 위로도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.